여러분 살면서 오해를 풀어보신 경험이 얼마나 되시나요? 혹시 아직도 안고 있는 오해가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월요일 밤의 시작, 이제 코너스톤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또 쉬고 찔끔찔끔 나타났습니다. 응원 메시지를 주신 분도 계시고 따끔한 충고의 메시지를 주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담임을 맡다 보니 새학기라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요즘 계속 늦게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방송 준비를 제대로 못했네요. 제가 꼭 방송 날짜는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려서 기온이 좀 내려가도 그럭저럭 버틸만한 날씨가 되었네요. 많이 춥지 않고 바람이 늦가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요즘입니다. 이럴 때 혹시 또 감기로 고생하실 수도 있으니
잘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렸듯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오해라는 게참 웃긴 게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부분부터 엄청나게 커다란 부분까지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는 프로 오지라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파장은 정말 무지막지한 경우도 있죠. 관계를 모두 부셔버리기도 하고, 진행되던 일을 멈추기도 하고, 하여튼 공공의 적 같은, 공공의 적 같은 이 오해에, 창세기를 읽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을까? 왜 먹지 말라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로 와전되었을까?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장면은 나오지만 하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장면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암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와는 혹시 하나님이 아닌 아담에게 전에 들었지 않았나? 그래서 말이 와전이 되었나?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와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뱀의 말 때문에 하와의 기억이 왜곡되었나?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멈춘 곳이 하와는 혹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였습니다. 우리가 때로 상대방에 대해 편견이나 오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저도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반대로 제 말을 상대방이 왜곡해서 해석할 때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저는 대부분 그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이미 내가 정의 내리고 결론을 지은 그런 경우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와도 혹시 그런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하와는 여러분 모두 아시는 대로 뱀의 간계에 넘어가 선악과를 집어들죠. 그리고 남편도 깨어냅니다.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아담도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걸 알았는데 근데 그냥 받아서 먹었어요. 저는 이 상황이 성경을 읽는데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제가 죄를 지을 때 모습이 이와 똑같더라고요. 압니다. 저도. 그 상황에서 모를 수가 없어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근데 받음에 나도 먹은지라. 그냥 이 상황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우선순위가 순식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도 먼저 물으시잖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아시지만 어디에 있니? 얘야 어디에 있니? 하고 물으시잖아요. 뱀이 꿰고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이 마지막에 먹는데 책망하시는 순서는 정반대예요. 아담에게 먼저 물으시고 다음은 하와에게 마지막은 뱀에게. 저는 이게 뭔가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담에게 먼저 어떤 기대와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 아담도 하와도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을 분명 인지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니 직감적으로 큰일이 났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 기회를 아담이 씹어 먹습니다. 아담이 하는 말이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저는 늘 이거를 제일 먼저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한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 탓하는 거.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걸 놓치고 있었나 할 정도로 그 앞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내게 주었다. 하와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탓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상황보다도 사람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인간의 본성. 여기서도 제 모습이 굉장히 투영이 많이 되더라고요. 참 벗어날 수 없는 인류의 죄의 뿌리인가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결국은 뱀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아무리 게임에 넘어갔어도 원수 말고는 미워하시지 않으시는 사랑을 또 느끼게 됐는데요. 분명히 혼내시지만 미워하시진 않으세요. 딱 집어서 혼내시지만 미워하시진 않으시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야. 사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임에도 가죽 옷까지 지어 입히시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영화 오두막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극중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방 같은 곳에서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 작업을 하고 계신 장면이 있었는데 어쩐지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왠지 이런 모습으로 옷을 직접 지어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초자연적으로 막 휙휙 가죽이 날아오고 막 저절로 바느질이 되는 이런 마법적인 모습보다는 어쩐지 한땀한땀 죄로 인해 낙원을 떠나야만 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옷을 지으시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참 이런 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아요. 자식이 어떠한 큰 잘못을 해도 결국은 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 하와가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혹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제하시는 분, 나의 행동에 제약을 거시는 분이라는 생각에 보지도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했다 가정하면 오해가 불러온 파장이 엄청나게 커졌죠. 인간의 원죄를 만들어냈을 정도니까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을 텐데, 이 사건을 보시고 우리가 가진 오해를 풀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오해의 고리를 풀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큰 오해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오해에 대해 생각해보고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에 그 오해들을 풀어나가 보면 어떨까요?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나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제의 수요일은 교회 절기상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 사순절의 첫날을 우리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의 수요일로부터 기독교의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의 수요일에 반드시 하는 의식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젤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왜 이마에 젤을 바르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죄를 덮는 행위를 회개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면 욥이 하나님께 두 번째 응답하는 부분인 욥기서 42장 6절에 보면 욥은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9장은 포로 이후 공동체의 회개 기도로 다니엘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제를 쓴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의 수요일에 우리가 이마에 제를 바르는 행위 역시 지난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스스로가 죄를 뒤집어 쓰듯 회개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의 죄란 회개를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마에 바르는 의식을 행할 때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일러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죄를 범한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인간은 신이 아니라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인간에게 닥쳐질 사망의 문제, 즉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에게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 신화 중 하나인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길가메시라는 주인공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신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유트네피스팀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유트네피스팀은 인간이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길가메시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대 바벨론이 가졌던 세계관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창조되었기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제의 수요일이란 이런 우리의 실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깊이 성찰하는 날입니다.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니 세상이 주는 영예와 물질의 유혹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참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주의 얼굴 구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내려갑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연네 주 십자가 못 박이를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늘 울어도 그게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트는 고대 앵글로색슨어 랭에서 유래된 말로 독일어의 렌츠와 함께 봄이란 뜻을 갖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의 히라버인 테살코스테를 따라 사순절로 번역한다고 하네요. 이는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을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훈련의 숫자로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면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한 모세 이야기,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예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 등과 같이 성경에 여러 번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 기간으로 등장합니다. 이에 고난주간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구속을 위해 순환을 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 의의를 살펴보면
자신의 신앙을 재각성하고자 비교적 긴 40일간의 절제 기간을 갖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되어 제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 속죄일 등으로 불리워지기도 한다네요.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이 기간이 저에게 늘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마도 평소에 하나님 생각을 1도 하지 않고 살다가 이때만큼은 아주 죽어라 생각하려고 노력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누었던 오해에 대한 창세기 내용을 제가 저번 주에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주 사순절 준비 내용이랑 잘 이어지는 것 같아서 어쩐지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밤마다 또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의지보다도 강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똑똑똑 대화 시간이다 하고 말을 걸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제가 의지적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보다 조금은 더 아니 훨씬 수월하게 하나님과의 1대1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순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제와 고난과 또 뭐랄까요 제한적인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리는 귀한 날이기도 하기에 조용하고 절제된 경건한 분위기로 지내는 날이죠. 헌데 이번 사순절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소보다 더 세게 문을 두드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끝없는 사랑의 고백처럼요. 똑똑똑 똑똑똑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나랑 이야기하자 내 사랑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어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이 땅에 보냈단다 너를 위해서 내 사랑 좀 들어주렴 하고 마음 문을 두드리시네요. 여러분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희생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에 감격스럽고 감사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면 참 좋겠네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잘 보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래요.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기도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